안녕하세요. 셰프 겸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입니다. 사찰 음식 주간 첫 번째 콘텐츠로 정관스님과 조이수 셰프님과 함께한 지난 영상 보셨나요? 영광에게도 두 번째 콘텐츠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2020 사찰 음식 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사찰 음식 주간은 한국 사찰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아 이러한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풍성한 콘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이전 영상인 한국을 대표하는 두 대가의 특별한 만남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도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2020 사찰 음식 주간 두 번째 콘텐츠에 같이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광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이신 두 분이십니다. 2020 제4회 한국 사찰 음식 경연대회 학인스님부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시고요. 대력스님과 회혜스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두 분 각자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광사 승가대학에서 대교반으로 재학 중인 대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광사 승가대학 학인 회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좀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한국 사찰 음식 경연대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저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네. 그 올해부터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를 해 주셨는데요. 네. 다섯 개 팀이 경합을 했었는데 네. 예, 저희가 운 좋게 우승을 하게 돼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물론 네.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학인 스님부라는 거는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학인 스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학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띠를 달고 있는데요. 원래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그 4년간 승가대학이라는 기본 네. 교육 기관에서 예비 승려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네. 대회도 참여하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두 분께 배워볼 음식이 산행반이라고 써 있네요. 산행반이 무슨 뜻입니까? 산행반은 저희가 보통 절에 스님들이 산행을 가시거나 포행을 가시거나 이렇게 절에 밥을 먹지 않고 군인들끼리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에 들었었어요. 지금은 잘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두부 김밥이더라고요. 네. 두부를 구워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이렇게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뭐 현대적으로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에서 두 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재해석한 네. 산행반이라는 요리를 배워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김에서 착안하신 해조류 그다음에 김밥이니까 당연히 밥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채소부터 간장 이런 조미료들이 있는데 산행반은 약간 골동반 같은 느낌인가요? 이렇게 그냥 다 섞으시는 건가요? 네. 조리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조리 과정은 일단 채소를 가지고 네. 밥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초류 양념을 하고 그리고 산행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오늘 계절 재료를 가지고 만들 건데요. 소스 만들어서 산행반의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마른 채소들이나 감태 같은 것들로 마무리 장식을 해주면은 예, 산행반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장식까지 신경 쓰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두 분 스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재료가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한번 훑어볼까요? 여기에 예, 아까 만들었던 두부 부위고요. 네. 이쪽은 감태, 이쪽은 계절 과일과 채소 조림장으로 만든 저희 양념이고, 나머지는 뭐 말린 뿌리채소, 네. 레디시 준비했고요. 네. 장아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차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하는 편이어서 사실 두 분 하시는 걸 보고 좀 따라가려고요. 아 근데 일단 색감은 너무 좋아요. 녹색에, 초록색에, 빨간색에 일부러 다 좀 구성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색감을 네.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순무라고 얘기하는 레디쉬는 조금 낯설긴 해요. 예, 방울무라고 해서 지금 네. 국산으로 재배되고 네. 있는 물을 가져오긴 네.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선 좀 친숙하지 않은 그렇죠. 재료인 건 같아요.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대가 네. 우리나라 것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고 해가지고 조금 새로운 식재도 도입해 보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식 부분에서는 그렇죠. 조금 한번 네.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접시가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송광사에 도자기 공방이 생겼어요. 아 예. 주지스님 만드신 그릇인데. 네네네. 예, 저희 송광사에 오시면은 도자기 공방에서 스님들이 도자기 굽는 것도 예. 보실 수가 있고 즐거운 볼거리들이랑.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각자 아주 멋지게 담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음식이라는 거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저는 처음 먹어봐요. 두 분은 뭐 많이 드셔보셨겠죠? 연습하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예. 이렇게 소스를 바꿔가지고 조리한 것은 이번 처음이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방송에서도 마라톤 잘 안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대단한 메뉴들 레시피들 개발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찰 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두 분 스님과 이렇게 레시피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또 1편과는 다른 또 새로운 접근에서도 좀 큰 감동이 좀 와닿았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사찰 음식 주간 이 콘텐츠 외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